14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문장 들어가 있어요. 와우. 오케이, 그래서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6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만 할게요. 두 개만, 3개 이상으로 해야지. 딱 3개 자신 있어? 오케이, 선생님 공부할 때몇개 자신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랬지? 오케이, 자, 먼저 뭔가가 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Is 들어볼까요? this long? Is it long? Is this long이 아니고. Is it long? 오케이, 선생님이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예. 반창고요. 네, 면도하다 배서요. This하고 that하고 it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This는 뭐?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이거잖아, 이거. This. That은? 저건.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거몇 개? 한 개. This하고 that은 전부 다한 개를 얘기하는데, this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that은 멀리 있는 거한 개. it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 네? This하고 that은 손가락질 하는 느낌이 있어. This, that. 근데 it은 그냥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Hey, 뭐라고요?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Yes. 지금 이게 묻는 말이에요? Yes, it is. 이렇게 아예 물었잖아, 선생님이. 묻는 말이냐고. 아니요. 그럼 묻지 않으면, is it이 묻는 느낌 들어? it is가 묻는 느낌 들어? 그럼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뭐야? It 그래서 뭐라고 이게? Yes, it is. Yes, it is long. Yes, it is. 그 다음에, 짧지 않아요. 잠깐만요. Is it not? 오, 맞았어. 근데 이거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is it이야, it is야. It is not short. It's not short. 줄여서 it is 줄이면 it고, it is not short 또는 it's not short. It's not short. 오케이, 이게 하나의 이것과 위에 거하고 밑에 게 하나의 대화. 다시 한번 뭐라고요?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Yes. So it is. Yes, it is. Is not short. It's not short. It's not short. It is not short. It is not short. It is not short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 Is it? It is를 줄이면 뭐가 돼? 이게 지금 it is not short가 그것은 짧지 않다잖아. 근데 it is를 줄이면 뭐가 된대? 이걸 줄였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it가 되겠지. 그럼 그것은 짧지 않다가 뭐겠어? It's not short. 와우, 담배 냄새 대박. It's not short. 오케이, 밖에서 누가 피나 보네? 아니. 오케이, 그러면. 엘리베이터. 아니, 담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타고 숨을 참으면 또 질식사로 죽잖아요? 그것은 세건이? 마켓 쪽에 Is 가야 돼. it short? Is it short?
들어볼까요? Is it new? 그것은 세건이가 뭐라고요?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It's a bird. It's a not short. Short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Short의 뜻이 뭔데? 어, 내가 이거 어떻게 봤어? It's old. 아. 그러고? It's old. It's old. It's old. It's old. It's old가 아니고 old. Old. Old가 아니고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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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시.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그랬더니 No. No. No, it isn't. No, it no, it isn't. No, 그것은 오래됐어. It is not old. It is not old. It is not old. Old의 뜻이 뭐야? 오래된. 오래된. 그러면 not은? 아니다. 그럼 it is not old는 무슨 뜻이야? 그것은 오래된. 여기는 그것은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It is old. 그러니까 없어야지. It is old. 그리고 it is 줄이면 뭐가 된대? It is 줄이면 뭐가 되겠어? It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오래됐다는 얘기 어떻게 한다? It's old. It's old. It's old. Hey, 다시 한 번 더. Hey, 그것은 세건이? Is it? New. Is it new? 그렇지. Is it new? 그랬더니? No. No.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new. No, it isn't. It's old. It's old. It's old. Okay, 그다음 그것은 얇니? Is it short? 이제 short? short가 뭔 뜻인데 다 쓰냐 여기저기. short는 짧은이야. 짧은 짧은 short. 그것은 짧니가 아니고 그것은 얇니잖아. 응? 얄팍하니. 10? Is it thin? Is it thin? 하고 Is it thin? Thin? Is it thin? Is it thin? 얇냐? 물었더니 No, it isn't. No, it isn't.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Thick.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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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 Is it thin? Is it thin? It's thick. It's thick. Okay,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그랬더니? Yes. It isn't.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s not 해주는 말이지. 여기 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 그래. 그렇다 그래. 그럼 여기 not이 이 말할 때 not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래서 그래 그것은 그렇다가 뭐예요?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long. Is it long? Is it long? Yes, it is. Yes, it is long. 그 다음에 no. 짧지가 않다. Is it not short? It's not short. 뭐라고요? It's not short. 그렇지. It's not short. Not short. 이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생원이?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New니?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new. No, it isn't. It's old. It's old, 그렇지. It's old. 그다음에 그것은 얇니? Is it? Is it thin? 그것은 얇니? Is it thin? Is it thin? 뭐라고요? Is it thin? Is it thin? 그랬더니 No, it isn't. No, it isn't thin. No, it isn't. Is it It is is 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 It.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It's thick. Okay. 그래서 전문보다 잘했고요. 그래서 is it long의 뜻은 길이. 그러면 it is long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그것은 길다라는 뜻이고 long의 뜻은 뭐예요? 긴 이런 뜻이죠. 긴 길쭉한 긴 무슨 시예요? 긴 이란 뜻이니까 무슨 칠까요? 시는 뭐뭐뭐 네 가지 알아야 된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뭐뭐 하다 마침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요. 문장에서는. 그 다음 이름씨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아다시 아까 했고요. 어떤 시 이름 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어떤 것을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어떤 것. 그 다음 어찌 시 어찌 시는 주로 하다 시를 꾸며준다. 어찌 어찌 하다 빠르게 달린다 빠른 차 빠른은 어떤 시 어떤 차라고 어떤 차 빠른 차. 그러면 얘는 긴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어요? 어떤 기차? 빠른 기차. 어떤 기차? 긴 기차. 긴 기차. 어떤 막대기? 긴은 그럼 어떤 시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맨날 하던 얘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의 뜻은 뭐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이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있다. 한 뜻이 돼서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길다. 길다. It is long의 뜻이 그래서 그것은 길다가 됐다고. 하다시로 바뀐다고 어떤 시가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근데 it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로 바꾸면 이와 같이 묻는 말이 된다. 그렇습니까? 네, 기냐? Is it long? 이라고 물었는데 길대 안 길대? 기니까 뭐라 그래? Yes. Yes. Yes, it is long. Yes, it is long. 그래, 그것은 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hort의 뜻은 뭐예요? 짧다. 짧다예요? 짧. 짧은이에요? 둘 중 뭐 할래요? 짧. 어? 뭐라고? 짧아.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만약에 it's short 하면 뭔 뜻이야? It's short. 짧다.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했어? is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뒤에 무슨 시? 그럼 이렇게 하면 it is short 하면 그것은 짧다. 이게 하다 시로 바뀌었으니까. 짧다였겠지. 근데 짧지 않으니까 여기 어떻게 it is short를 어떻게 바꾸면 it is not short 하니까 짧지 않다. 그러면 short하고 long은 어떤 관계야? 반대말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it new의 뜻은? 그것은 새거니. new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또 비동사랑 it is new 하면 뭐 뜻이 it is new는? 그것은 새 것이다 라고 묻지 않는 말이죠. 근데 it is new를 뭐로 바꿨더니? 했더니 그것은 새 거니? 라고 묻는 말이고 새 것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t isn't new. Isn't 뭐의 줄임말이라고? It's not. Is not 새롭지가 않다. It's old. It 뭐의 줄임말이라고? It is. Old의 뜻은 뭐예요? 오래된. 낡은, 오래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old하고 new는 둘 다 시는 똑같습니다. new 어떤 새로운, old 어떤 낡은. 근데 무슨 관계야? 네. 반대말 관계죠. 그 다음 thin의 뜻은 그럼 뭐예요? 얇은. 얇은 무슨 시예요 또? 하다 시입니까? 얇답니까? thick의 뜻은? 하다 시입니까 또? 두꺼운이죠. 또 어떤 시죠? 그래서 thick하고 thin 무슨 관계예요? 오케이. 어떤 시니까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계속 나와서 어떻니, 어떻다, 어떻지 않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내서 따라하는 거 나누어서 세 번 정도 하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